안녕하세요. 오늘은 CCTV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주말 농장을 마련하고 농막도 하나 짓고 하긴 했는데 이게 매일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누가 다녀가지는 않았는지 또 뭐 짐승이 내려와서 해코지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궁금해도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CCTV 하나 달까 했는데 가격도 만만치 않고 또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실시간 영상 확인이 안 된대요. 그래서 오늘은 5만원으로 영상 녹화도 되고 인터넷이 없어도 실시간으로 주말 농장의 영상을 볼 수 있는 CCTV 구매 방법 그리고 설치 방법 세팅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말 농장이 아니래도 다른 것도 응용만 하시면 어디든지 쓸 수 있어요.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IP 카메라, 웹캠이라고도 하죠. 샤오미에서 나온 게 있는데 제품값 35,000원에 배송비까지 해서 4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함께 쓰기용 유심카드, 휴대폰 대리점 가시면 되고 7,700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폰 교체하시고 집에 하나씩은 굴러다니죠. 스마트폰 공기계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5만원이 채 안 들죠. 먼저 IP 카메라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요거는 샤오미 제품이에요. 네, 꼭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또 샤오미 카메라를 권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스펙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거 구입하시면 됩니다. 다른 IP 카메라들도 기능도 비슷하고 방법도 동일합니다. 전원만 공급해 주면 되고 데이터 전송은 무선이에요. 카메라 360도 회전되고 움직임 감지 기능이 있고요. 움직임만 감지했을 때 녹화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움직임을 감지해서 내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알림이 왔을 때 스마트폰을 보고 상대방과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적외선으로 야간에도 촬영되고요. 해상도는 풀 HD급입니다. SD카드 슬롯이 있어서 녹화 영상 저장되고 인터넷 클라우드에도 저장됩니다. 64기가까지 지원하는데 풀로 녹화할 때는 3-4일, 움직임만 녹화할 때는 더 길어지겠죠. 녹화 화질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녹화 시간을 더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IP 카메라 중에 128기가까지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녹화기하고 카메라하고 묶어서 파는 제품들도 있어요. 이 영상은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 저렴하게 실시간 영상 확인이 목적이니까 방법만 아시면 응용은 다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준비하실 게 유심칩인데요. 데이터 나눠 쓰기용 유심칩입니다. 휴대폰 바꾸시고 집에 굴러다니는 공기계 아무거나 들고 통신사 대리점에 가셔서 데이터 함께 쓰기 신청하신다고 하고 유심칩 7,700원 주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공기계 꼭 들고 가셔야 하고요. 추가 요금은 LTE는 9,900원, 5G는 5,000원인데 한 대까지는 마이너스 청구예요. 공짜죠. 저는 통신사가 SK인데 예전에 쓰던 SK 공기계를 들고 갔더니 휴대폰 안에 들어있던 유심을 등록하면 된다고 해서 유심을 안 샀습니다. 그래서 7,700원도 안 들었어요. 공기계에 들어있던 유심을 다시 등록해서 재사용한 거죠. SK, KT는 되고요. LG는 모르겠어요. LG 쓰시는 분들은 통신사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준비할 것도 없죠. 아까 데이터 나눠쓰기 유심 개통할 때 들고 갔던 공기계 스마트폰입니다. 구입한 유심 칩을 공기계에 꽂고 데이터 핫스팟을 켜주시면 이 스마트폰 자체가 인터넷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원하는 위치에 IP 카메라 달고 전원 연결하고 설정만 해주시면 집에서 농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된 건데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죠. 첫 번째는 데이터가 얼마나 소비될까인데 요 샤오미 같은 기종으로 카메라 두 대 설치하신 분이 계시는데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둘러봐도 한 달에 5기가가 여유가 있다고 해요. 이게 내가 영상을 확인할 때만 데이터를 쓰는 것 같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데이터 나눠쓰기라고 해서 일정량밖에 못 줬는데 지금은 함께 쓰기라고 해서 전체 데이터를 차감하는 방식이라서 좀 여유롭게 쓸수 있어요. SK 기준으로 15기가까지 함께 쓸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 핫스팟을 계속 켜놓으면 휴대폰에 열이 나거든요. 휴대폰 발열하고 또 휴대폰 방전 때문에 충전기를 계속 뽑아놔야 되는데 뽑아놔도 괜찮은지 이게 궁금하죠? 요거는 제가 휴대폰 AS 센터에 직접 문의를 했는데 휴대폰 전체 수명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렇게 사용해도 안전상의 문제는 없답니다. 그래도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은 화웨이에서 나온 라우터가 있어요. 유심을 꼽을 수 있는 공유기인데 5만 원 정도 합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본기계 휴대폰이 라우터로 바뀐 것뿐입니다. 만약에 라우터로 하실 것 같으면 통신사 나눠쓰기 신청하실 때 라우터 들고 가셔야 해요. 그리고 녹화를 오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녹화기를 연결할 수 있는 유무선 겸용 라우터가 있어요. 알리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샤오미 IP 카메라가 실내용이거든요. 실외에 달았을 때 수명이나 내구성이 어떨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이 같은 기종을 두 개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2년째 쓰고 있는데 괜찮다 하시니까, 내구성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설치하실 때 장착하시고 세팅하시는 것보다 세팅을 다 하시고 장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더 편해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먼저 스마트폰부터 할 건데요. 데이터 함께 쓰기용 유심을 스마트폰에 장착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원을 켜시고 인터넷이 되는가 확인하시고 여기 설정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인터넷 함께 쓰기 테더링 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누르셔서 와이파이 핫스팟을 ON을 시키면 비밀번호 설정 창이 나오거든요. 나만의 비밀번호로 저장을 하시고요. 이러면 휴대폰은 설정이 다된 거고요. 그 다음에 IP 카메라를 설정을 할 건데 IP 카메라는 설정할 게 없어요. 이 뒤쪽에 휴대폰 충전할 때 쓰는 마이크로 5핀 커넥터 있죠? 이걸 여기다가 꼽아주시기만 하면 요거는 끝난 겁니다. 나머지 설정은 휴대폰에서 해야 되는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켜시고요. 영문으로 치셔도 되고 한글로 치셔도 돼요. 미홈이라고 치시면 여기 미홈이라고 뜨죠? 이걸 클릭하시고 설치를 누르시면 설치가 되는 중이죠. 설치가 다 끝났죠? 열기 누르시고요. 계속 누르시고 처음에 국가와 지역을 설정하실 때 싱가포르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은 다 됐고요. 이제 가서 설치를 할 건데 아까부터 이쪽에 프라이팬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뭔가 궁금해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IP 카메라가 아무래도 실내에 쓰는 거다 보니까 바깥에 비를 맞거나 그러면 안될것 같아서 집에 못 쓰는 프라이팬인데 이걸 이렇게 달고 그 아래에 IP 카메라를 이렇게 달아서 비가 안 맞게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지금부터 설치를 해볼게요.
말 잘 들린다. 또박또박하게 들리는데?